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난번에 아들이랑 한번 왔는데 부모전에 또 다시 왔습니다. 오늘은 딸하고 왔습니다. 저 녀석이 한 일주일 정도 계속 투덜투덜 하더라고요. 동생하고만 갔다 왔다고. 네 목적이 뭐냐 그랬더니 고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잡는다기보다는 그때 아들님이랑 왔을 때만이야 소풍 왔다 이렇게 생각하고 되도록이면 놀다 가겠습니다. 오늘 2월 15일 금요일입니다. 시간이 8시 14분이네요 그리고 눈이 옵니다. 예보에서 잠깐 날린다고는 들었는데 이렇게 많이 올 줄 몰랐어요. 그리고 대산 기준으로 물때가 만조가 12시 24분? 그럼 오늘 들물낚시네요. 저는 별 차이 없을 줄 알았더니 좌대도 물때를 탑니다. 미끼를 저희도 좀 사왔어요. 삼길포 가가지고 빙어, 지렁이, 꼴뚜기 그렇게 세 개를 사왔습니다. 아침을 못 먹고 와서 아침 좀 먹고 저희는 그렇게 시작하겠습니다. 그 뭐냐? 이거 우동면. 이거 다 넣고 조리하는 거야? 물에 넣고 끓인 다음에 넣고 하는 거지. 여기 이게 그거 은방 냄비라 했잖아 엄마가. 지난번에 그 12살 이제 된 녀석한테 주입시키듯이 딸내미한테도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우린 팀이다. 잘해야 된다. 사실 부려먹으려고 하는 거지. 팀도 우리 팀이야. 아빠도. 아빠도 이거 한번 와봤다고. 어디 뭐가 있는지 딱딱 알지? 이적집이라는지 모릅니다. 여기다 대워 쓰세요. 예예. 예. 고맙습니다. 영상 봤습니다. 어 예. 예예 고맙습니다. 동생이에요? 예. 아드님이? 예예예. 예, 예. 동생이에요? 예예. 예. 동생보다 더 잡아야요. 아, 저희는 아침 먹을게요. 이거 데펴진 거 맞아? 응. 전자레인지가 있는데 지난번에 수신량 많이 가져왔어. 아빠 국물 있어야 돼. 여기 있어. 이거 맛은 있는데 조금 덜 데펴진 거 같아. 뭐야 잡채가 하나도 안. 봐봐. 근데 비비면 괜찮아. 잘 비비면. 일주일 내내 동생하고만 갔다가 두덜두덜 돼서 아주 징글징글해서 같이 또 왔습니다. 다른 데 가기보다는 사장님 친절하시고 박민영 엄청나게 많고 그래서 부흥호 또 왔어요. 오늘의 목적은 그겁니다. 딸내미 달래주려. 근데 오늘은 사장님께서 수온이 굉장히 낮다고 하셔가지고 이제 말 그대로 영등철이죠. 음력 1월 그때가 수온이 가장 낮은 시기인데 어찌 될지 모르겠습니다. 잡으면 더 좋은 거고 아니면 많은 거죠. 딸내미랑 놀러 왔으니까 커피 마시고 담배 한 대 피고 시작해 보겠습니다. 여기서 4m가 넘으니까 조금만 우리 딱 한 마리씩만 잡자. 응. 한 마리 보다 더 작으면 좋겠지만 그래도 한 마리라도. 그래. 자. 너무 여유를 부렸다 아빠가. 목줄이 너무 길면 안 돼. 이게 목줄이야? 어. 눈 내리는데 낚시란다니. 눈치 있지? 자 이렇게 잘 들고 있어. 미끼 눈 맞고 있을 거야? 응. 오 이건 좀 큰데. 당구 이제. 근데 이거 어. 빙어가 움직이는 것도 꿈틀꿈틀. 어어. 있어 여기? 어? 빙어 죽었나 봐. 죽었네? 벌써? 어? 저러면 안 돼. 이거 아빠가 잘못 키웠나 봐. 얘 잡고 있어. 이렇게 키우는 거 아닌가 봐. 머리 쪽에 하면 안 되나 봐. 어. 꼬리 쪽에 해야 되나 봐. 꼬리 따가 하면 빠지지 않을까? 안 빠져? 자, 좀 살아있지? 여기쯤에 자, 닦아줬어. 온다! 저 으쌰! 자. 오, 히트. 첫수 하시고 있어, 첫수. 오. 또 잡으셨어. 오, 크다. 와, 진짜, 뭐. 아니, 왜 그래? 아빠가 해줘? 근데 왜 안 돼?
이렇게 이렇게 뽑으면서 해봐야지. 그거 다 풀릴 때까지. 아빠 옆에. 끝까지 다 풀려. 응, 이 손으로 하면 다 풀렸잖아. 응. 잘 봐. 이렇게 하고. 이게 엉킨 게 다 풀려져야지. 앞으로 이렇게 던져야 부드럽게 나가. 하고 저 끝에 안 나가는 거 있으면 이렇게 톡톡 쳐줘 위로. 그래야지 잘 풀릴 거 아니야, 그지? 저 이제 됐네. 이런 것도 엉킬 것 같으면 베일 잡고 줄을 이렇게 이렇게 추스리는 거, 이렇게 꼬인 거 없게. 아니 이제 다 할 수 있어. 진짜요? 하는 거 봐서. 현실에 와서 배지미 먹으려고 했더니 풀팩이야. 어? 아직 버닝 타임 안 됐는데 또 와? 와. 너 뭐 했냐? 안 풀고? 풀었어 방금. 한번 먹어보다 고기값 더 나가네. 아니 왜 고기들이 잠을 안 지웠나? 왜 이래? 야 이거 진짜 내려선 답이 없나 봐. 아니 올려선 잡아봐. 어? 뭐야? 왜 엉뚱하게 물리냐? 이상하게 나온다. 잡아봐. 그래도 잡았어. 잡았어. 네, 괜찮아. 까보 뭐야 미끼? 꿀뚝이야 꿀뚝이. 넌 둘 다 있어. 어 그래 잡았어. 아 한 마리 잡았어. 나는 내가 잡지 않는 오빠. 나 누군가 잡으면 돼. 꼬리. 어 근데 되게 웃겼어. 내리고 있잖아. 어. 그냥 내리고 있었어. 그냥 위에 있나 봐. 수심. 어 위에 있나 봐 진짜. 어, 나도 올려. 난 다시 던져야 된다. 어, 이거 수심 지금 내린 건데. 안 밀면 바로 올려야 되겠다. 나 하나 왔나? 아니 왜 안 풀어? 그 움직이니까 잡았나 봐. 빙으로 해야 되나? 쭉 끌고 다녀봐 옆으로. 야 아빠 웃기지마. 이거 오지? 오지? 어? 물고 있는 거야 지금 이거. 이렇게 물고 있네? 어 또 잡았다. 어. 아빠 갑자기 막 나오네? 어? 오! 오, 큰일 날뻔했다. 야, 어떻게 기다려도. 들었다 놨다 해봐. 꼴뚜기야. 이상하게 물고 있어서는. 들었다 놨다 해봐, 들었다 놨다. 그렇지. 아빠만 두 마리. 야 성태가 떴으면 난리 났어. 아빠만 잠다가 삐지고. 물 때는 그런 게 없어졌네. 성태한테 일낼 거야. 치. 치사하게. 좀 있으면 불 피울게. 3차 방류까지 하시고. 한 30분 정도 지나면은 불 피우자고. 여기 따뜻하다.
기대를 안 하고 어느 정도 각오는 하고 왔는데 방류량에 비해서는 고기가 안 나옵니다. 물론 간헐적으로 이제 잡으시는 분들 잡으시는데 그래도 아들이랑 왔을 때는 정말 많이 나왔거든요. 던지면 던지면 족족 나왔습니다. 저희가 못 잡아서 그렇지. 그리고 그때는 9마리를 둘이서 9마리 잡았는데 오늘은 딸이 확실히 두 살 많다고 아들보다 하는 거는 생각하는데 안 나온 걸 어쩌겠습니까. 수원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딸, 너 양말 뭐? 그거 짧은 거 신고 왔네 이 자식이. 그러니까 더 춥지. 발은 별로 안 시려운데. 아, 손 녹았다 드디어. 이제 조금 열나지? 열나는 것 같진 않아. 그래? 응? 요거 좀만 해보고 안 문다 그럼 이제 지금은 이제 빙어를 써봐야지. 어? 히트! 오 히트 히트! 오. 잡으셨어. 이야 계속 쳐다보시더니 잡으셨네. 오 사이즈도 커. 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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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하드립니다. 이야 한 마리 잡으셨어. 아니 어떻게 쳐다보.. 나.. 야 우리도 쳐다보고 있어. 아니에요 계속 깔짝깔짝 하는 거 계속 보고 계시더니 잡으셨어요. 네 그런가 봐요. 아무 고기가 있거든. 예. 네. 어? 아 보고 입질 한번 했어. 야 지금 이게 톡 건드리고 만다. 추워서 움직이는 거예요? 움직이는 건가요? 입질한 게 아니고 지느러미로 친 것 같은데. 한 마리 어떻게 정지해서 준 거지? 그게 금방 나와요? 아 내가 한 마리 잡아야지. 결국 갔다 이리로 오는 거. 안 나오게. 한마리 잡아야지. 얼려기 또 이러고지. 아직 일로 오는 거야. 오 뭐야 잡았어. 오 이야 아 물잖아. 오 당근 아글로 너 혼자 잡아. 오 에이 새끼. 오 아니네 이렇게 큰 건데. 이야 손실이요. 우리 목표는 코너야. 코너. 코너 스펠링 뭐게? COR NOR. NOR 아니야, NER이야. 아, NER? 죄송합니다. 니똥 굴고. 아니, 왜? 알려준 거랑 틀리면 알려준 게 맞는 거야. 아빠가 보기엔, 틀린 대로 안 해야 돼? 아빠가 보기엔, 아빠 빈틈을 노리고, 니가 복수한 거 같아. 아니야, 아빠들. 아빠 찔린 거 없는데? 바닥으로 내릴 필요가 없는 거고. 네. 이게 뚫을 때냐? 바닥 뚫는 거야. 지금 바늘 방울 때 뚫렸나요? 아, 저도 괜히 바닥 뚫는 거 같아요. 사장님 좀 잡으신 거예요? 네. 잡으셨어요? 아, 뭐야? 왜 잡으셨나? 아예 많이 못 잡으셨어요? 한 마리 못 잡으셨고. 아이고. 아, 그러니까 이거라도 먹고 안 됐잖아. 아 근데 맛있네요 진짜. 겨울 오록이 찰지고 맛있지. 역시 오록은 저런 가만 놔두면 이거 전에 몇 마리 잡고 그래. 눈먼 고기 두 마리 잡았습니다. 아이고 이거 아까 이러다 빠지던데 터지더라고요. 네. 아이 별 말씀을요. 안돼. 안돼. 아 좀 잘 해봐. 그러게. 봐봐 내가 해볼게. 아니야 아니야. 풀렸다. 아이씨, 갖고 있어봐. 아니, 근데 끊어졌는데. 심기 일전. 이 자유롭게 풀려가지고 바다 위에서 발레, 수중 발레 하고.
안 돼. 아빠는 더 잡을 거야. 아니 지금 아빠가 한 마리 더 잡는 게 중요해. 내가 한 마리 더 잡는 게 중요해. 그래서 잡아주려고 아빠 이렇게 하잖아. 어? 니 거 자꾸 움직인다. 빙어인데 자꾸 움직이니까 저러다 쑥 톡 들어간다. 아니 저러다 우럭이 잡으려는데 자꾸 튀는 거 아니야? 아니야. 우럭이 수영이 생각보다 빨로. 빙어는 고물망을 통과해서 갈 수 있잖아. 응. 근데 애석하게도 염도가 다르니까 죽겠지. 어 한 마리 이제 마지막 검류 하나 봐. 어. 빨리 꼴뚜기 줘. 뭘 또 빨리. 어딨어 꼴뚜기? 저 뒷편에 보내놨어. 어디? 이거? 아빠도 빙어 빼고. 야 금방 탈출한다. 아니 아빠 빙어가 막 헤엄쳐 다니는 거야. 어. 응? 그냥 이렇게 해서는 이렇게 앞대가리만 딱 끼워. 그게 안 된다고? 어. 야 이게 안 되면 어떻게 하냐? 오 됐다. 얼른 준비해야 돼. 쌍꼴뚜기입니다. 쌍꼴뚜기. 자 옵니다. 와 와 저렇게 많이 넣으시는데 이거는 방류가 문제가 아니고 애들 활성도가 문제입니다. 진짜로 엄청납니다. 이게 액션해야 돼. 어? 액션? 액션 해 얼른. 야 방류를 했는데도 그 많은 고기를 집어넣는데도 이건 활성도의 문제입니다. 지금 수온이 이상한가 봐요. 왔어 왔어 드디어 한 마리 왔어. 아 두 마리 세 마리다. 아 드디어 오는구나. 이제 그렇게 많이 왔는데 이제 세 마리 나왔습니다. 나올 때 한 방에 나오는구나. 맞아, 손실을 선택할까? 고기를 줘야지, 어떻게. 이렇게 날로 뿌릴 때 손 여기 먹고, 고기 먹고. 입도 즐겁고, 손도 즐겁고, 고기를 구워주라고. 손은 즐겁지 않았지. 넌 오늘 꽝이니까. 아니, 손이 지금 우울하니까 기쁘게 해줘야지. 따뜻하게. 그러게. 바닥에 걸렸죠. 진짜요? 또? 어. 오 따뜻해. 그래서 수정 잠을 받겠지? 니나 물고기 한 마리 잡을 생각했마. 상태 걱정하지 말고. 아, 징징거리는 우리 딸 얼른 먹여야지. 따뜻한 것 같아? 어? 따뜻한 것 같아? 어. 수현이 기름장 있어야 되잖아? 수현아 나 없어도 돼. 나 상태고. 젓가락. 맛있어? 응. 아빠는 육즙을 흐트러뜨리지 않아. 육즙이 그대로 살아있어? 굳이 참기름 그거 안 해도 될 것 같아. 고기인데 뭐 네가 뭐는 맛이 없겠니? 사장님 식대 안 하셔요? 고기는 엄청 많이 들어갔는데 지금
전층을 다 공략해봐도 이유는 안 맞아요. 뭐가 잘못된 거지? 내일 다시 봐야 돼. 내일은 많이. 예, 내일은 좀 나올 것 같아요. 진짜 오늘 고기 엄청나게 들어갔거든? 장난 아니겠다. 아빠가 여기 와본 지 제일 많이 들어간 것 같아. 내일 하는 사람들은 많이 잡히겠다. 내일 주말이니까 그냥 쏟아지겠지. 처음으로 자주 갔을 때 내기들도 많았는데. 그때 일요일 날 갔잖아. 어? 일요일 날. 어. 아빠가 고기 정책을 잘못 쓴 것 같아. 왜? 니들은 좀 싸게 싸게 먹어야 되는데. 아빠가 숯을 너무 오 아 진짜 야 이거를 여기다가 잠깐 익혀. 아 진짜 많이 익혀 말았는데 완전 거의 반은 탔는데 그거. 아니고 딱 집으로 가는데 그거 이렇게 못 치면 어떡해. 먹을 거야. 응 다 됐다. 어차피 먹을 거면서 뭐. 맞아 먹을 거야. 그때 말려도 먹을 거야. 이미 먹었던 때? 이거 우리 딸이 먹기엔 너무 큰가? 사이즈가? 먹을 수 있어. 차, 하긴 고기인데 못 먹는 게 어렵겠네. 그런 건 걱정할 필요 없어. 내가 안 해서. 이제 기온이 햇빛만 치면 진짜 대박일 텐데 이제. 반짝 확 나올 텐데. 지금 온도 볼게. 지금 마이너스 1도거든? 영하 1도. 맞나? 아빠가 점심을 먹고 심기일전 하려고 했거든? 근데 아저씨를 잡으신 거 보니까 안 나와. 여기 전부 다 아빠보다 잘하시는 분들만 계신데 저렇게 열심히 하신데 안 나오는데 뭐. 네 목적은 달성한 거 아니야, 그지? 날씨가 마음에 안 들어. 야, 그러고 보니까 너 어떻게 부녀가 둘 다 이렇게 여복이 없냐? 그러고 보면 성태가 진짜 여복이 많은 거 같아, 그지? 성태랑 같이 가면 머리도 잡어. 여복이 너무 좋아서 아까 이거 다 먹었어. 한 명도 다 잡어. 아까 다 익었어 저거. 먹을 거야. 기다려. 안 먹지 않아. 아니 자꾸 기름이 계속 빠지니까 익었는데. 안 타. 배터 먹으면 잘게. 잡으셨어? 응. 와 진짜. 아 친구를 깼네 이제. 아 그래. 와. 막 우리가 잡은 것 같아. 우럭은 아닌 것 같아. 우럭이야. 우럭이? 응. 막 아빠가 잡은 것 같아. 아우, 아이고, 이야. 아, 가끔 나오긴 나오는구나. 이야, 그래도 우린. 엄마랑 아빠랑 소주 한잔 먹으면 딱 소주 한잔 가면. 그러게요. 아, 지난번에 와서 아들놈이랑은 아홉 마리 잡았는데. 오늘 너무 이쁘고. 예, 아 근데 방류량이 엄청나게 많았었거든요. 예. 내일 다시 올까. 이거 이게 지금 들어가 있는 게 내일 리버를 하면은 이게 다 뒤집어지잖아. 그러면 막 여실 올라. 야, 그래도 우린 건졌다. 1인당 한 마리라고 생각하자. 그래. 많이 잡으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예. 선생님 지금 저희 가게. 네. 저희 그래도 잡아가요. 너무 안 나세요. 날씨가 풀리면 이제 좀 엄청 나올 것 같은데. 이게 또 너무 한 번에 드실까 봐 그것도 문제예요. 안 나오고 환장 해요. 지금 물 많이 들어와서 우리가 직접 들고 직접 걸어가도 될 것 같아. 끌고 와. 아이 그거보다는 저기가 낫지. 에이 끌고 와. 야 치사하게 그러지 마라. 자 이렇게 퇴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뭐 사장님 너무 열심히 해주셨는데
방류도 지난번보다 훨씬 많았습니다. 진짜 보기에 입을 안 여는데 어떻게. 자, 저희는 즐겁지만 씁쓸하신 사장님 뒷모습을 상대로 오늘은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